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스마트폰, TV, 태블릿, 데스크탑 등의 재미난 장난감이 너무 많은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업무나 공부에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편집을 PC나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무언가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저도 이런 낮은 집중력 때문에 고민이 항상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구글에서 사용한다는 타임 타이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머를 사용하고 나서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집중력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중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구글에서도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크롬을 탄생시키는 등 농도가 짙은 업무 생산력을 가지게 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졌죠. 자, 오늘은 실제로 타임 타이머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타이머와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구글을 괴물로 만든 물건, 타임 타이머 MOD입니다. 일단 전 이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임 타이머 같은 경우에 원하는 크기별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 때문인지 집에서뿐만 아니라 카페나 회사 등등 외부에서 업무를 볼 때도 들고 다니기 전혀 뭐 부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제품 외부에 실리콘 재질로 덮여있는 이 스킨은 스카이블루, 라임그린, 차콜그레이 등 다양한 뭐 색상별로 구매가 가능한데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타이머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이뻤습니다. 자, 타이머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분에서 60분까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신이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가 울리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정할 때 이 타이머의 최대의 강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직관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기존의 다른 타이머들은 보통 아라비아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보여줬었죠. 긴급성은 느낄 수 있겠지만 직관성이 떨어져서 조금 자세히 봐야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점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 이 타임 타이머 같은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나 뭐 바늘이 아닌 빨간색 면적으로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타이머를 1초만 봐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바로 확인이 되었고 빨간색의 색깔이 줄어드는 것이 기존의 아라비아 숫자의 뭐 움직임보다 그 일종의 데드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주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이 알람 소리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알람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쩌렁쩌렁한 알람 소리 때문에 심하게 자주 놀라는 스타일인데 이 타이머의 알람 소리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소리로 분명히 인지시켜주면서도 사용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할 정도로 거부감을 주는 정도의 그 알람 크기는 아니어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타이머의 뒷면의 버튼을 이용해 알람 소리를 아예 끌 수도 있었고 타이머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소음이 거의 없어서 매우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 열람실에서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큰 장점이었고요. 사실 이게 뭐 매우 이렇게 고도화된 장비도 아니고 타이머라는 제품이 매우 단순한 사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품의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쇼핑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4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타이머라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좀 지나치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라면 번들 느낌이나 뭐 약간 동봉 느낌으로 건전지 하나 정도는 같이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지를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게다가 요즘엔 이 타임타이머가 유명해지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1만원대의 이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도 거기에 건전지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나와 있어서 굳이 이 제품을 고집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특정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건전지 교환인데요. 건전지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똑딱이처럼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반면 이 타임타이머는 똑딱이식이 아닌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각 집마다 하나씩 뭐 대부분 있겠지만 이게 일반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정밀 드라이버를 이용해야 이 뚜껑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똑딱이 방식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문을 하고 제품을 받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정밀 드라이버나 혹시 집에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안경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타임타이머 하나로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일처리와 시험 점수 향상을 가져다 주기란 매우 어렵겠죠. 결국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학업이든 작업이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나 낮은 생산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화브로였습니다.